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지역 일부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02곳을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초등학교 12곳, 고등학교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기준치의 최대 26.6배에 달하는 2,400mg의 납이 검출된 곳도 있었으며 적발된 대부분의 학교는 직접적인 조치보다 야외 활동 후 손 씻기만을 지도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